페리의 헬로 토이. 도망가면 죽어. 페리의 헬로 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페리예요. 친구들, 오늘은 네카드볼 2화에 우리 푸른 머리의 신비로운 소녀 세라가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세라는 터닝 메카드에 나오는 리소벨의 다른 버전 같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신비로운 푸른 머리는 비슷하다는 점. 그래서 오늘의 메카드볼 2화 한 줄평은 세라는 예쁘다. 보러 가볼까요? 슝슝! 에? 뜬금없이 바닷속? 여긴 어디지? 용화? 13년 만에 메카드볼 에너지 반응이 일어났다. 블랙코마가 다시 나타났나요? 그런 것 같다. 지금 즉시 육지로 가서 메카드볼을 찾거라. 그리고 그 힘으로 블랙코마를 물리쳐라. 이제 지구의 운명은 세라, 너에게 달렸다. 알겠습니다. 13년 전과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블랙코마는 물론 육지인도 믿지 말거라.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육지인이라고 부르다니, 그대들은 해저인이요? 아니면 인어? 그나저나 저 신비로운 소녀 목소리 너무 예쁘다 라고 말하는 사이에 영웅이네 집 앞까지 와버렸네요. 우리 차영웅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너 어제 창고에서 무슨 짓 한 거야? 예? 창고 어? 정리하랬지. 누가 전쟁터를 만들어 놓으래? 엄마, 그게 사정이 있는데요. 거기서.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정체불명의 로봇들이 나타나 전투를 벌이는 바람에 차량 건물들이 부서지고 국자로 등짝 스미스미라니 진짜 아프겠다. 엄마, 저 괴물이에요. 저 괴물이 갑자기 창고 지붕으로 떨어졌다고요. 어머, 말도 안 돼. 넌 다친 데 없고? 나야! 어디 다쳤어? 아니요, 방금 엄마가 때린대요. 미안. 다행이다. 경찰은 이 로봇들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엄마. 제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엄마는 20살 전에 뭐 했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그냥 궁금해서요. 몰라. 기억나는 건 사고를 당하고 바다에 빠진 나를 네 아빠가 구해줬다는 거 밖에는. 그나저나 어떡하지? 같이 메카드볼을 찾고 싶은데 학교를 가야 돼서. 괜찮아. 메카드볼은 내가 찾아볼 테니까. 대신 부르면 바로 달려와라. 오케이. 위험해! 아칸! 우리가 구해주자! 영화, 잠깐. 도망가면 죽어. 안 돼! 냅다 살인 예고를 날리고 다리 밑으로 다이빙하는 의문의 소녀. 119, 지금. 나왔다! 이거 잘했어. 진짜 대단해. 구두니? 구두? 바보야, 구두도 챙겼어야지. 깜빡했다. 잠시만 기다려. 거기 구두 좀 던져주세요. 보자. 이거 말하는 거야? 네, 맞아요. 잘 받아.
선 나이스 캐치. 후. 딩동. 한심한. 그렇게 맨발로 아주 쿨하게 떠나버리는 의문의 소녀. 정말 죄송합니다, 키라야님. 메카니멀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메카니멀이요? 누가 타고 있었죠? 글쎄요. 어떤 꼬마였는데 초등학교 5, 6학년쯤 됐나? 초등학생. 뭐야 차영웅? 아까 그 소녀한테 한눈에 반한 거야? 레리꼴레리. 그 앤 누굴까? 야! 감히 내 시간에 딴 짓을 해? 이런 만화나 그리고 있고! 아이 너이 녀석! 너! 이야, 이렇게 훌륭한 재주를 숨기고 있다니? 아, 그냥 낙서한 건데요. 어? 낙서가 이 정도면 제대로 그리면 난리 나겠네. 차영웅! 너 꼭 훌륭한 화가가 되거라! 웹툰 작가든지! 그런데 얘는 누구냐? 여자친구? 아, 글쎄요. 저도 알고 싶은데요. 영웅아, 메카드볼을 찾았다. 정말? 아칸! 아칸! 차영웅! 뭐야 갑자기 멋있어지는 주인공 차영웅. 메카니멀 고! 메카드볼을 어디서 찾았어? 저 타워 꼭대기. 에너지가 엄청나다. 어디선가 100만 볼트 전기를 맞고 떨어져 버린 아칸. 아칸, 갑자기 왜 그래? 저건 여기서 육지의 메카니멀을 만날 줄이야. 아니, 이 목소리는 다리에서 만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다리에서 만난 사람이 원수였을 줄이야. 베가볼트, 공격해. 블레이드 터! 하! 차영웅, 어서 공격 명령을 내려! 잠깐만, 일단 대화를 해보고. 제발 공격하지 마! 난 너랑 싸우고 싶지 않다고! 내가 싸우고 싶어. 내가 베가볼트 라이트닝 스톰. 단호박목을 쐬라는 바로 공격! 차갑다. 사람을 구해주길래 착한 줄 알았더니 악한 반격이다! 메카드볼 미사일 발사! 빨리 피해. 우리 에너지를 노리고 있어. 그는 크게 뜨고 봐야 할 액션씬 나갑니다. 카드볼에 나의 에너지를 모아! 아칸 레이드! 저 녀석도? 그럼 나도 포메이션 패턴! 공해 우리는!
방패가 못 견딜 것 같아. 그렇다면 먼저 공격해, 악한! 잠시만요, 빌런 등장하고 가실게요. 설마 블랙 코마? 대리의 메카드볼 사전, 세라. 메카드볼을 찾는 자는 모두 내 적이니까. 블랙 코마로부터 육지의 메카드볼을 지키기 위해 바다에서 온 인어. 처음에는 육지인이자 메카드볼 세터인 영웅을 경계하지만 점차 영웅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말수가 적고 차가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여린 성격. 전투를 할 때는 상황 판단이 빠르고 대담한 모습을 보여준다. 마녀와 계약을 통해 인간의 다리를 얻었지만 인간의 다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운동해야 한다. 대표 메카니멀 베가 볼트. 메카드볼을 찾는 세터가 또 나타났어. 이름이 키라얀이라고 하네. 거침없이 우리를 공격하지 뭐야. 게다가 새로운 메카니멀까지? 악한! 일단 맞서 싸워야겠어! 메카드볼을 노리는 적들의 등장! 그리고 세라는 저들과 무슨 관계일까? 메카드볼 3화! 새로운 적 키라얀! 리뷰도 기대돼요! 안녕!